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오케이. 나는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장의 종류 1, 2, 3 중에 몇 번? 한 번이죠. 그러면 나는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Okay, 그래서 누가 내가 뭐 한다? Will get 나는 받을 것이다 만들었고요.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Will I get 문장 완성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오케이 okay, 기대에 차서 크리스마스 날 무엇을 받게 될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착한 일한게 없나 봐요. 오케이 okay, 그래서 또 지적을 들어가죠. 그렇죠? 오케이 okay, 누가 다를 완성해야 되는데 누가 다가 완성이 안 됐어요. 오케이 okay, 자 will이든 will not이든 양념시고요. 양념시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됩니까? 오케이 okay, anything이 그러면 봤답니다. 봤답니까? 응? 응? 그럼 올바른 표현은 뭐예요? 아, be가 나는 이다란 뜻이나 또는 있다란 뜻으로 쓰이는 줄 알았더니 봤다란 뜻도 있는 모양이군요. 응? 어떻게 된 일이야? 어? 그래, 니가 지금 자신이 있어서 왔잖아, 그 주세로가. 어? 오케이. 지금 이 문장을 하면서, 이 앞에 문장 하면서, 어? 이, 봤다가, 내가 아까 생각하면 봤다가 계시구나, 이 생각했어요? 응? 그러면 그걸 했으면 왜 여기서는 다음 문장에서는 왜 get을 빼먹었을까? 이유가 뭘까? 들어봐. 게다가 기회를 줬는데도 be를 얘기했어. 이유가 뭔것 같아? 응? 선생님이랑 오래 수업하고 싶어서?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못 받게 될 거야 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You will not get anything. 오케이 다음 문장은 틀리는 거 없이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니? 라는 표현이네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너의 언니가 의사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부터 하죠. 수고했어요 태연아 알겠지? 연습 공책에 쓰기 연습 좀해. 자 그러면 너의 언니가 의사가 될 것이다 표현 영어로 하면 네 안녕하세요 Your sister 그 다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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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be a doctor 그렇죠 be가 필요하죠 Will the end 좋아. 하다시 의사이다 의사가 된 의사이다란 말이나 의사가 되다란 말이나 똑같은 뜻이고 be a doctor가 의사이다 의사가 되다 양념시 뒤에는 뭐뭐 다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요. 오케이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오케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물론 뭐 your sister도 she가 될수 있지만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my sister 대신에 쓰는 she죠. 지금 your sister도 she로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 will she be a doctor 한 거네요. 그녀가 의사가 될 것이다는 뭐예요? 그녀는 의사가 될 것이다. She will be a doctor.
She will be a doctor. 그녀가 의사가 될 권위는 뭐예요? Will she be a doctor?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 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이 문장에 주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동영상, 동영상 수업 세로비가 생각할 때 꼼꼼하게 봤다고 생각해. 어때? 선생님이 이거 줄임말 뭐 가르쳐 주지 않던가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cannot을 뭐로 줄일 수 있듯이, can't로 줄였을 수 있듯이, 얘를 뭐로 줄일 수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뭐로 줄였을 수 있죠. 스펠링은 어떻게 되나요? W will not은 want로 바꿔 쓸수 WON apostrophe T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의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난 she will not be a doctor 또는 She won't be a doctor. 그 다음에 그녀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She will She will be a teacher. 자, 이 문장도 아주 사소하긴 하지만, 뭐또 선생님이 설명했어. 새로 봐. 응? No, she won't be a doctor. She will be a teacher. 자, 이렇게 해서 will은 가까스로 끝이 났는데요. 이제 그동안 했던, 네가 석달 동안 배웠던 497문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하려 그러면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그동안 했던 문장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시 다 복습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를 가지고 순서대로 연습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공부 안 했죠? 이거 다섯 드릴 세트가 다섯 개가 보일 겁니다. 됐습니까? 이 다섯 개 공부해서 100점 맞출 수 있도록 학습하는데, 꼭 문장을 자꾸 소리내서 읽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너 지금 문장을 소리내서 읽고 익숙하게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새롭게 생각할 때 새롭이는 6학년에 맞는 영어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물론 네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새롭게 잘하는 부분도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네가 부족한 게 조금 몇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 얽히고 설켰어. 단어를 자꾸 까먹는다든지, 단어를 외웠는데 그걸 단어를 문장 속에 못 쓴다든지, 순서를 틀리게 한다든지, 뭐를 자꾸 깜빡하고 빼먹는다든지, 엉뚱한 걸 집어넣는다든지. 뭐가 하나 콕 집어서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 부족하고 저게 조금 부족해갖고 이게 막 섞여갖고 문장은 이게 다 합쳐져서 단어 능력, 말하기 능력,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섞여야지 이세 가지가 섞여야지 문장을 드디어 말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여기 문장에서 자꾸 뭐가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줘야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고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소리 내서 말하는 거야. 나중에 중학교 가서 고생하기 싫으면 선생님 말좀 들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